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다들 연휴는 잘 즐기셨나요? 우리 시장 긴 연휴를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양시장 급락 출발했고 현재 구간에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시장 2%가 넘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413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이고요. 장중에는 241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6%가량 깊게 밀리면서 81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2에서 3%대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8%를 넘어서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하방 압력을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3,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5,0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 현물시장에서도 매도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도 7,000억 원 넘는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기관이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던져내고 있고요. 기관계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가 나오면서 3% 이상의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4,000억 원가량의 코스닥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하면서 이로 인해서 오늘 시장의 하방 압력이 깊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의 강세가 외국인의 수급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화폐와 금융 자동화 기계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청사진을 밝힐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지급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구축 방향과 확장성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로지스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시장이 2에서 3%가량 깊게 늘림에도 불구하고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24%의 급등세, KCT 같은 경우에도 14%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중앙화폐와 관련된 기업들로 매기세가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파두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매수 보고서를 써내리면서 이로 인해서 9%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외국계 증권사 중에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매수 의견의 리포트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무려 5만 3천 원이 넘는 목표 주가를 발표했는데 현재 주가가 3만 8,900원대죠. 지금보다 40% 이상의 주가의 상승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지수와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강하게 지금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8월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 반도체 생산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급락세가 지수를 하방 압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이 나왔죠. 43만 5천 대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를 6%가량 하회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측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생산 중단이기 때문에 3월에 생산과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생산량 목표치를 130만 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뭐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 우려를 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특히 양극재 관련 기업들과 관련해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고밸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의 위축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6에서 7%대 급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과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6%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가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3.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 2.5%가량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바이오 관련주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구간 69만 8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삼성 SI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10위권 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 파란불을 그리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3%의 하락, 그리고 삼성 SDI는 4.4%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을 도래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8월의 판매량, 9월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인 SUV의 판매가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역시나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네이버 오늘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기업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금융주들은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을 좀 주도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은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도 2.7%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권 전반적으로 모두 다 파란불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셀트리온과 함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흐름도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2차 전지가 대거 포진해 있는 만큼 시장의 낙폭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6%, 그리고 에코프로가 무려 7%가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2%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 LNF도 7%가 넘는 하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6위권부터 10위권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권부터 10위권입니다. 10위권까지 전멸입니다. 오늘 엔터주들과 로봇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나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M 같은 경우 5% 그리고 JYP 엔터도 3%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첫 거래일이자 4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더 단단히 잡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해안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콜라텍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10월 첫 거래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찬환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좀 수익 내드리,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좀 재미 내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 영웅 전찬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찬환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최대한 알차게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시장에 대한 궁금증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찬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영웅 전찬함과 함께 시장 상황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 이야기 전에 추석 잘 쉬셨어요? 네. 제대로 쉬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제대로 쉬고 왔고요. 네,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요. 살이요? 네. 아무래도 안경을 좀 벗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그럴까요? 시장이 추석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시장에도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사실 9월 추석 전에는 흔들리지만 10월부터는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시장 모두가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이게 추석 연휴 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식 콜라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10월 1일에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은 이런 셧다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크게 눌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반쪽짜리 예산안이 통과가 됐었고 그리고 이 예산안 같은 경우가 통과가 됐지만은 어디까지나 45일짜리에 불과한 임시 예산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45일 뒤에는 다시 한번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이 예산안에서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 행정부의 좀 추진력을 한마디로 조금 추진하려는 이런 정책 같은 부분에서 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이슈와 동시에 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내년에 당연히 미국 대선에 다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좀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경제 리스크까지 번지면서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 나오고 이런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는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우리 추석 연휴 때 조금 크게 하락 마감을 했고 또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일 지나고 나서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좀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코스닥은 마이너스 4% 가까이 어떻게 보면 지금 3.7% 마감하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4% 가까이 4%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고 코스피 역시도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많은 주린이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오히려 보수적인 매매로 좀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주식을 좀 매매하기보다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조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아쉬운 건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1.7%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1%가 안 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수는 2에서 3% 조금 더 깊은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방송 시간 외에 영웅 전찬함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QR코드를 띄워드리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시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입장하시면은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급등락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헬스케어 섹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헬스케어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크게 낙폭을 보인 섹터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예요. 네. 그러면 오늘 급등락 종목 헬스케어 종목으로 갖고 오셨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이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3.7% 이렇게 빠지는 그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고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오늘 다음 시장을 좀 분석 방송 나오기 전에 시장을 분석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좀 하락, 즉 한마디로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뭐 밀리의 서재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또 상승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유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대유 그룹들 종목들 같은 경우나 또는 뭐 이런 신성홀딩스 같은 이런 좀 곡물 테마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데 어디까지나 이렇게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낙폭을 크게 키우는 이런 시장 가운데서는 조금 테마성을 가진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내일 같은 경우가 또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하죠. 이 처리수 같은 경우에 조금 방류 일정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2차 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런 2차 일정에 맞춰가지고 조금 곡물 테마 같은 경우가 좀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조금 이 대유그룹 같은 경우가 상승세 보이는 이유는 이 대유그룹 같은 경우가 이 지난주 같은 경우 한마디로 추석 연휴 끝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대유, 위니아 같은 경우에 조금 임금 체불이라든지 법정관리 쪽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반발 매수세나 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낙폭을 아까 크게 보인 테마는 신규 상장주 한마디로 네, 최근에 지난주부터 오늘 뭐 최근에 이 증시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약세 보이니까는 네, 공모가 거품이 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크게 낙폭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시장에서 조금 낙폭을 크게 보인 신규 테마주라든지 또는 뭐 상승을 보이고 있는 테마성을 가진 종목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저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직장인분들, 바쁜 현대인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전업주부분들, 가정에 집중하느라고 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 힘든 전업주부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한마디로 좀 크게 낙폭을 크게 키워 보인 헬스케어 테마를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역시나 시장에 깊게 눌리는 만큼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참고에 좀 판단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헌팅 종목의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 급락을 하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헌팅 종목이 또 수익률이 고가 기준으로 6.9%가 나왔습니다. 바로 SP시스템즈인데요. 9월 26일 헌팅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6.9%의 상승률이 나온 종목입니다.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했죠. 이 SP시스템즈 공략하지 않으면 손해다. 한마디로 주식콜라텍과 또 함께하지 않으면 손해다.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를 또 아나운서님하고 이 방송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도 내가 지금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면은 SP 시스템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 보신 다음에 수익 보시고 나서 이걸로 사셔라. 그리고 또 이 SP 시스템즈가 영웅 전천함이 이 2대1리 주식콜라텍에서 가지고 온 추석 선물 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SP 시스템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석 연휴 직전이라든지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 큰 재미는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맞았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뒤에 또 오를 수도 있다 했는데 추석 연휴 뒤에는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 SP시스템즈 역시도 장중에 뭐 4, 5% 정도 하락했지만은 역시나 다시 한번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SP시스템즈로 재미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청자분들과 주린이분들 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6.93% 가까이 이렇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이 6.93%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네, 추석 연휴 포함해서 지난 2주 사이에 한 7% 빠졌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7% 빠질 때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SP시스템즈는 약 7%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SP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을 해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하면 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찜해가지고 주가가 만 원대 회사가 16만 원까지 갔다고 하면은 이 네, SP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찜한 회사, 한마디로 현대차의 자동차 공정에서 이 회사가 만든 켄트리 로봇 사업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현대차가 찜한 회사라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 회사는 네, 크긴 세게 상승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SP시스템즈는 이렇게 7% 가까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네, 실제로 이 SP시스템즈 공략 못하셨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도 SP시스템즈만큼이나 크게 상승 나올 종목이니까는 이 종목 한번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종목명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방송 시간이 끝나고 나서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혜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가 네. 조금 사실상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 말고도 네, 조금 또 다른 혜택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뭐 내가 영웅 전차남 네, 이제 주식 콜라텍과 함께 했을 때 뭐 네. 또 다른 혜택이라든지 예, 나는 조금 뭐 더 많은 걸 원한다. 그렇지. 네. 공부를 더 원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강의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저출산, 뭐 오늘은 맥신, 또 초전조체. 오늘 이 시장에서도 상승 나오는 테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초전조체 테마가 상승 나오잖아요. 근데 뭐 LK99가 진짜라서 초전조체가 테마가 상승 나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미국 핵융합 에너지 같은 경우가 무슨 크게 뭐 기술이 진보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신성 델타테크든 서남이든 이런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테마주 시장 테마주로만 움직이는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도 테마주로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테마주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께서 테마주 공부할 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강의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말에 쉴 때 전 주말에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한 주간의 브리핑을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주에 증시 일정이라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주린이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한 주간의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를 매주 주말마다 여기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요. 내가 영웅 전차남이 준비해주는 헌팅 종목으로 재미도 보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내가 영웅 전차남이 준비해주는 교육자료로 공부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네, 기쁨은 우리 주식콜라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죠? 요 QR코드 통해가지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일석이조 재미도 보실 수 있고요.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헌팅 종목으로 재미도 볼 수 있고 교육 자료로 공부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차량 전문가와 공부도 하고 싶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문자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입장 힘드신 분들께 에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스테이지에 오를 섹터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는 헬스케어입니다. 네, 오늘은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시장 얘기하시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헬스케어 최근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시장에서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재미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 방송을 또 오늘 나오기 전에 추석 연휴 때 송편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오늘 방송은 전기차 테마를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보자 말을 할까 아니면 반도체 테마를 주목을 해볼까 이렇게 다 차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송편 같은 경우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입에 넣다가 한 번은 코로 넣었어요. 네, 그 정도로 계속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제가 조금 준비한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리튬, 원유 뭐 이런 섹터도 아니고요. 오늘은 좀 헬스케어 테마를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헬스케어 테마 같은 경우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있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암정복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캔서 문샷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2024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현재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공약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선심성 공약 같은 경우를 언론상에 많이 노출시킬 거라 봅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거지만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이런 좀 산업 부분에서요. 네, 조금 암을 정복하겠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큰 공약입니다. 한마디로 2030년까지는 1조 달러 가까이를 투자해가지고 미국 성인 남녀가 모두 겪고 있는 이 암 같은 경우를 정복을 하겠다. 즉 캔서 문샷 같은 경우에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2021년 때도 그랬고요. 2022년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향후 미국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언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캔서 문샷 수혜 종목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큰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캔서 분자 수혜 종목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헬스케어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좀 전 세계에서 나돌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RNA 바이러스예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의 차이는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자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코로나19 백신이나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도 DNA 뭐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닌 RNA 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RNA 바이러스 백신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RNA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를 접종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또 변이를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돌연변이로 변이를 하기 때문에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를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없어지지 않는다 봐야 돼요. 감기가 완치병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완치병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 백신 같은 경우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더나나 하이제에서 만드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우린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게 되면은 계속 진화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이고 이 헬스케어 안에서는 진단 키트 제조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19, RNA, 계속 진화하는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수혜 섹터는 헬스케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로 어떻게 보면 확산된 AI입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백신, 두 번째는 치료제, 그리고 제약 바이오랑은 좀 다르게 헬스케어 섹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AI, 한마디로 자율주행이든 반도체든 AI만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잖아요. 실제로 2023년에 400% 가까이나 상승 나왔었던 회사가 어떤 겁니까?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이런 부분 이슈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AI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것처럼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뭐 네이버라든지요. 그 외에 뭐 반도체 회사나 기술주 회사 같은 경우도 AI 이슈로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역시나 지금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AI 이슈가 계속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버랩이 되고 있는 게요. 루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진단기기 제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AI 산업을 조금 AI 색깔을 좀 입히다 보니까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암을 좀 진단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 3만 원에 불과했었던 루닉 같은 경우도 23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8,900%나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 바이오와 헬스케어를 넘어가지고 예, AI와 헬스케어가 결합된 한마디로 좀 AI 바이오 한마디로 뭐 제약 AI. AI 제약 바이오 이런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이제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의 뭐 침 한 방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코로나19만 어떻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 한 방울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무슨 질병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10년 또는 20년 안에 무슨 질병이 예상이 가능한지 이런 질병까지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진보된 진단 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진단 키트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캔서 문샷에 있어서는 꼭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헬스케어 섹터는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눌림목 테마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눌렸기 때문에 가장 크게 눌렸다는 거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가장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헬스케어 테마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섹터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지수 반등 나올 때 가장 크게 가장 먼저 네,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헬스케어 관련 주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전문가님과 함께할 때는 객관적인 지표를 항상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도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은 다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직접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실제로 뉴스만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객관적인 지표로 뉴스만큼 중요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바이든, 네, 미 행정부 같은 경우가 암 정복에 나선다 해가지고 캔서 문샷에 대해서 이미 2022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암 정복에 있어가지고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서든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바이든의 캔서 문샷 같은 경우는 국내 바이오 산업에 육성 적용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크게 기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의 기회가 뭡니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의 캔서 문샷, 한마디로 조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캔서 문샷 같은 경우가 크게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약바이오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조금 이 캔서 문샷, 이 기회에 안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뛰어들어야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네, 크게 네, 조금 사업장을 미국 캔서 문샷 이 사업에 진출을 해야만 미국의 한마디로 해외 매출에 조금 안정적인 매출도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뛰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계속 저는 진화할 수밖에 없다 보는 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라는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가 오미크론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라는 실제 뉴스 기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는 것만큼이나 진단키트의 기술력도 앞으로 더욱더 진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진단키트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또 중국의 우한연구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이 우한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알려졌잖아요. 왜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서 처음 발병을 한 거니까는 근데 이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이미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더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헬스케어 안에서 뭐 치과 의료기기 전문 회사도 있겠고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미용 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헬스케어 안에서 수많은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되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는 진단키트다. 왜? 진단키트는 코로나19 테마로도 부각돼서 상승 나올 수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수혜주로도 부각돼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진단키트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지금 현 시점에서 헬스케어 진단키트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찬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헌팅 종목 관심이 간다. 나도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일과 주말 장중에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담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해 힌트를 네. 네, 굉장히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가 못 맞추시는 경우가 없게 제가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저한테 주어진 방송 시간이 8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변을 토해가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액세스 바이오에서부터 제놀루션까지 수많은 진단키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영웅 전찬함이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춰보실 수 있게끔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꼭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략을 해야 SP 시스템즈라든지 그리고 그 외 뭐 퍼스텍이라든지 또는 오브젠이라든지 네, 그 외 뭐 도아 엔지니어링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재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웅 전찬함이 오늘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은 맞추기만 하지 말고
꼭 공략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헌팅 종목에 대한 브리핑 힌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NGS 검사 서비스와 분자 진단 검사, NGS 분석 서비스, 체외 진단 사업을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GS 분석 서비스랑 검사 서비스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치만 방울 또는 피한 방울 이거 하나로도 최근 네, 앞으로 향후 30년 가까이에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미리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조금 네, 분자 진단 검사 서비스와 같이 결합돼가지고요. 향후 어떻게 보면 유전자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향후 미래를 알 수 있는 한마디로 내가 미래에 걸릴 질병까지도 미리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이 NGS 분석 서비스랑 검사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체외 진단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유무 진단 키트 제조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양성 음성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아무래도 체외 진단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드는 회사가 또 이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낙찰제가 뭐 합법이냐 뭐 불법이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전성 암 유전자죠. 유전성 뭐 비용종증 대장 암, 난소암, 유방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가족력이 짙은 이런 조금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하고 또는 네, 이런 진단을 하고 어떻게 보면 향후 예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헌팅 종목을 선정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겁니다. 주요 거래처. 한마디로 이 거래처 같은 경우를 왜 보냐면은 우리가 어느 한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매출이 어느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네 조금 재무가 어떻고 이 회사가 조금 향후 매출이라든지 향후 매출에 따라서 주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움직일 것지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단 키트 회사라든지 또는 이 NGS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을 좀 영위한 회사여서 그런지요. 수많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2차 전지 회사 같은 경우가 뭐 테슬라를 네, 당연히 주요 거래처로 둬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회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다 전부 주요 거래처로 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 뭐 서울대병원, 뭐 국립암센터처럼 네, 수많은 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병원을 거래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수 매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까지도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어떤 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과학기술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네, 향후 뭐 매출이라 향후 뭐 기술의 진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장사들 같은 경우도 크게 고객사로 두고 있고 또 네, 해외 제약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MOU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만의 기술이 또 진보할 수도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영웅 전차님이 앞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네, 객관적인 지표인 뉴스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검률 0%로 인해서 미국 진출에 다른 네, 진단 키트 회사들보다도 미국 진출에서 급성장을 했고 의료 AI로 암 예측까지도 해가지고요.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면서 한때는 뭐 20%에서 25% 상승 나온 적도 있었고요. 또 미국 캔서 무샷 합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걸 기회라고 봐가지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나 캔서 무샷 신청할래요 해가지고 캔서 무샷에 합류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260조 가까이 되는 액체 생검 시장 이게 어떤 거냐면은 침이나 피 한 방울로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을 예측 가능한 이 시장 같은 경우 260조예요. 근데 이 액체 생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AI 암 진단 플랫폼인 메센블에 대한 특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이데일리에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조 액체 생검 시장에서 이 회사만큼이나 네, 어떻게 보면 특허까지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모든 로봇 회사든 또는 AI 회사든 헬스케어 회사든 간에 특허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은 네,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메센블에 대한 특허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보면 매출 증가에 대한 발판이 마련됐고 주가 상승에 대한 발판까지 동시에 마련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만 보세요.
미국에 선택받은 루닛, 캔서 무사 참여 소식에 강세, 16,000원에 불과했던 루닛 같은 경우도 주가가 23만 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의료 AI 이슈로 인해가지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4,500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는 향후 주가가 제2의 루닛만큼이나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이제 캔서 무사 수혜 종목이고 코로나19 수혜 종목이고요. 또 제2의 루닛이다. 루닛 같은 경우도 유방암 진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유방암 진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2의 루닛만큼이나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한 2배 가까이는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가 10,000원을 제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좀 공략과 밴드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한번 제시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에 대한 공략과 밴드는 그냥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4,500원에서 4,400원 사이 여러분들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10,000원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원 제시드려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헬스케어 테마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해보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큰 재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차남 전문가님의 헌팅 종목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가격 밴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대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팅 종목이 공개됩니다. 방송 끝나고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네. 난 헌팅 종목 말고도 또 다른 보너스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종목을 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보너스 팁이죠. 그런 걸 드리면은 일단 요즘 원 플러스 원이 유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말고도 그 외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테마인 정직 테마주 같은 경우도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영웅 전차남을 통해서 조금 재미도 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네, 우리 네,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과 또 원 플러스 원 네, 정직 테마 종목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방송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방송 시간 외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QR코드를 스캔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조금 더 깊게 눌리고 있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 현명한 투자 전략 꼭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